자, 우리 그첫 번째 거는 뭐가 될까? A1에는 여기 지금 37페이지에 has worked. 2번은 hasn't forgotten 맞나요? 3번 had abandoned. 4번은 began. 자, 틀린 거 번호. 3번 너는 없어요? 자, 보다시피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아이고 왜 이래 자꾸. Since she graduated from이라는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저거랑 쓰이죠? 현재 완료랑 쓰인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썼고, 두 번째는 이미 몇 시다? 정오다. 그리고 나의 브라더는 yet는 뭐야? not과 함께 사용되면 not, yet는 아직 못마지 않다제. 그런데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기준으로는 현재 완료냐? 아니면 더 이전에 대과거를 나타내느냐? 지금 봤더니 이미 12시라는 지금을 가리키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다는 것은 깨지 않다라는 그 말의 종착지는 뭡니까? 과거가 아니고 지금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인 hasn't gotten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3번 어때요? 여기에는 이게 핵심이지.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어떠한 집인데요? 어떤 집이냐? 살았던 거 과거인데 어떤 가족들이 뒤에가 a year earlier란 말은 1년 더 전이니까 이건 일종의 뭘 나타내는? 대과거를 나타낸다는 의미의 문장이죠. 살았다는 과거와 1년 더 일찍 전에란 말이 있으면 더 이전의 내용을 나타내는 거고, 대과거를 나타내는 had abandoned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4번에 begin까지 맞았어요?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의 첫 번째는 여기는 have가 아니고 had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틀린 게 없죠? 3번은 had coat가 아니고 그냥 coat가 돼야 되고, 4번은 was performed가 아니고 이때는 the show has been performed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틀린 거 번호 없어요? 별일이네. 자, 그다음 C번 가겠습니다. C번에 1번. 자, 뭐가 들어가냐? she 다음에 이때는 밥이 알았다라는 내용 있지, 토네이도를. 이건 과거 일어난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several times before, 그 전에 몇 번이라는 대과거를 나타내죠. 여긴 굳이 쓰려면은 그것부터 이전부터 지금까지 나타냅니다 말로 had plus pp인 had visited를 쓰는 게 알맞겠죠. 물론 그냥 과거인 visited를 써도 그냥 과거니까 상관없습니다만, 문맥상에는 그더 이전에부터 나타내는 대과거를 쓰는 게 맞습니다. 대과거는 왜? had plus pp는 왜? 대과거부터 제대로 따지면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어떤 과거의 순간까지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지만. 자, 그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은 어제는요, 나는 저녁을 누구랑 먹었죠. 그 친구 어떤 친구야? A few months ago, 몇달 전에 동안 보지 못했었던, 먹었던 건 과거고 보지 못한 건더 이전에 적으니까 I hadn't seen. 다음에 이게 힘은 쓰면 안 됩니다. 왜? 얘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 되나요? 다음에 세 번째는 by now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까지죠. 언제부터? 과거부터겠죠. 그러니 의뢰 당연히 뒤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말로 뭔가를 계속 팔아온다는 말로 has sold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한 인터뷰인데 TV에서 지난달에 보여줬던 그 인터뷰에서 그 액터는 그가 런던으로 이사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과거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도 과거에 되겠죠. 그래서 say의 과거인 said를 쓰는 게 맞겠죠. 자, 됐나요? 잠깐만요.
자, 그 내가 극장에 도착했을 때그 공연은 이미 시작해 있었단데 바이드 타임은 언제까지 해서 줘? 내가 극장에 도착한 거는 언제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By the time I arrived. 과거가 되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도착한 건 과거인데 그 공연을 이미 시작했던 것은 시작한다는 행위가 내가 도착했다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었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그렇죠. The performance. 그렇죠. 어? 그렇죠. had. 자, begun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미란 말로 쓰니까 뭐야? already를 하나 써줘야겠지. 안에다가. 원래 이런 단어는요, 우리가 head가 조동사 역할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PP는 동사 원형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항상 조동사랑 동사 원형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낮이랑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not보다는 무엇에 가깝냐면, 그, 빈도부사 있죠. always나 seldom처럼, 비동사보다는 뒤에 쓰지만, 조동사나 동사 원형 사이에 넣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봤더니, 이게 나와있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마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 북이란 단어래요, 북. 북이란 단어 뭡니까? 책이야? 북은 동사로는 예약하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우리는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게 앞에인 것 같으니까 우리는 we, 자, 할수 없었다는 과거죠. couldn't get room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을 예약하지 않았다는 말은 굳이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자, 더 이전이니까 hadn't booked. 왜? 얻을 수 없다는 과거보다 얘는 더 전에 일어난 일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냥 과거형인 we didn't book이라고 써도 엄밀히 따지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과거형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몇번 만난 적 있지만 서로를 잘 모른다. 그럼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것은 지금에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몇 번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거는, 자, 우리가 몇 번을, 만난 적이 있다면, 잘 봤네요.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은, several times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만난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before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반면에 이 자리에 ago를 써버리면 ago는 무조건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절대 과거형이 있으면 현재 완료 쓸수 없어요. 하지만 before라는 그냥 뭘 나타내는?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그들은 뭐라 하면 될까? 그들은 they 과거 지금까지 have met several times before 만난 적이 있지만 하지만 서로를 잘 모릅니다라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죠. They don't know each other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두 번째 거 나왔어요? 그 다음 것도 했어요?